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들 또 각 갈릴리홀, 원리스홀 해외 성도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거 드리는 말씀 가지고 복음으로 여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학교에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성취하도록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쉽게 말하면 앞으로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지금까지 받은 응답보다 더 크리라. 나중 영광의 비전, 이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원교회를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주역교회로, 아멘, 이 그야말로 237 플랫폼으로 세우겠다. 아이고, 뭐 한국 세계 교회가 그래 많은데 뭐 강서구에 뭐 이 예원교회가 무슨 세계 복음화의 플랫폼이 되느냐. 복음을 깨달은 성경적 이 선교와 전도를 아는 그러한 분들은 다른 교회에서도 그래요. 어느 장로님이 그렇게 문자 와서 예원교회가 세계 살리의 플랫폼으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도 아니요, 우리 장로도 아닌데 그 정도로, 왜냐, 확실한 성경적 전도와 선교 모든 이 스케줄과 모든 시스템과 모든 이 요원들이 훈련되어지는 그러한 교회 단체 없다. 여러분이 말로 영적 플랫폼인 줄로 믿습니다. 영교회가 열방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이 플랫폼으로 우리 렘넌트 후대들이 마음껏 미래를 그렇게 펼쳐나갈 플랫폼으로 237 나라 5천 종족 그리스도 절대 제자들을 세워가는 지속적인 그런 플랫폼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자,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면 나중 영광을 체험하게 되어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특별히 나중 영광의 언약적 비전은 237 플랫폼으로 서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헌당이다. 본당 헌당은 언약적 비전 성취의 응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CVDIP에서 D-DREAM입니다. 이 드림, 이 본당 헌당입니다. 2022년 본당 헌당의 원년으로 삼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언약적 기도를 하고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스트 천 헌신입니다. 천에는 두 가지 의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늘 천입니다. 본당 헌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다. 또 하나는 일천 천이다. 라스트 천에 헌신자 천명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라스트 천 헌신자에게 헌당 경제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 헌당에 대한 가슴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너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스트 천 헌신자의 가정과 자녀,
모든 산업 이 현장에 응답 24의 증거가 임할 것이다. 2022년 예언계 모든 성도들 이런 응답 24의 주역으로 본당 헌당의 작품을 만드는 자리로 모두가 함께 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새해부터 이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끝날 무렵쯤에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3개월 동안 그렇게 머물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로마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로마서는 복음의 교과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가슴이 뜨겁게 녹여져 있는 말씀이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서신은 신약의 주요 부분이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로마서의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 읽을 뿐만 아니라 암송할 가치가 있다. 특별히 매일매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집중적으로 섭취할 가치가 있다.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결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며 다루면 다룰수록 그 진가가 드러나고 더욱 맛이 좋아지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준 복음의 진수를 맛보는 것이 가장 성경적 신앙생활이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를 아주 좋아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서 더 가치 있는 정말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그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더 깨달아지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복음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는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언계 모든 성도들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복음의 진수를 사실상 맛보고 새해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결단들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이런 계획 수립과 결단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복음으로 새해를 열어가야 한다. 복음을 우선시하는 삶, 복음이 이끄는 삶이 되면 톱니바퀴가 그냥 착착착 맞아 돌아가듯이 응답의 증거들을 착착착 받게 될 것이다. 2022년 복음으로 새해를 힘차게 열고 본당 헌당의 작품을 만드는 예언교회 전 성도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그리 소개를 합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들으면 당연하지라고 그렇게 느끼지 몰라도 이 표현은 하나하나가 그 당시로서는 사도 바울의 이 삶에 복음이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가죠. 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이 일에 생을 걸었던 사람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기 자신.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셔서 자기를 만나준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있습니다. 천사도 귀신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모든 것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이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를 직접 만난 후 180도 변화가 왔어요. 사람들이 왜 변화가 안 되느냐? 왜 믿음이 안 자라느냐? 왜 가슴이 뜨겁지 못하느냐? 왜 복음의 불이 꽃이 시들어지고 없어지느냐? 하나님 뭐 살아있나? 없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 영생 주셨다 준 것 같기도 하고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변화될 수 없죠. 변화 안 옵니다. 바울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180도 바뀌어졌어요. 바울의 삶은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결된 이후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당히 종이라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본문의 종은 헬라말로 둘로스라는 둘로스란 말은 노예란 뜻이에요. 정확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한마디로 자기 자신은 뭐요? 이제는 없는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다. 노예는 자기가 없어요. 주인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을 지낸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초대 왕 이 사울이 출신이 이 베냐민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였고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고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 막 집안도 어마어마한 집안이요. 요즘으로 치면 이 바울은요 하버드 로스쿨 나온 사람이에요. 그는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뭐요 로마 제국의 시민권자예요. 시민권자. 뭐 세상 성격으로 볼 때는요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대 최고의 화려한 엘리트요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래요? 종이라 그래 종.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종은 주인을 위해 사는 것밖에 없어요. 종이 자기 주관이 없어요. 종은 자기 고집이 없습니다. 자기 스케줄이 없습니다. 주인의 스케줄 따라 움직이는 종은요 자식을 낳아도 자기가 아니요 그것도 종이요 주인 거요. 그 종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화려한 모든 스펙들 다 배설물로 배설물로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된 갈라디아 2장 20절의 삶을 살겠다. 그렇게 살았어요. 로마서의 이 말씀은요, 그 시작부터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내 자존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3장 문제다, 6장 문제다, 11장 문제다. 이게 세 가지에 다 걸려있다. 내가 옳은 말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요? 계속 주장하면 자기 주장이 되는 겁니다. 나의 주장. 고집이 세다.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한다. 끝까지 한다. 그 사람은 성인 사람 아니? 2022년 새해는 정말 여러분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 돼요. 새해를 주셨는데 새해는 새로운 것인데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지금 세상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변한데 옛날에 1년이 요즘 한 달이요. 옛날에 한 달이 지금 하루예요. 하루. 그 옛날에 하루가 지금 한 시간이요. 이 세대가 말이요. 이 애들 10대 미만, 10대 이상, 20대, 30대, 20대, 30대 엄청 차이 납니다. 10대, 20대 완전 다릅니다. 문화가 다르다니까요. 언어가 달라요. 표현이 다를 정도로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데 60년, 70년 뭐 그대로 가지고 자기 고집 그대로 가지고 자기 주장 그대로 하고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어떻게 세상을 따라가고 이기겠어요. 세상이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새해는 어떻게 정말 달라야 되느냐?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봐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With oneness, Emmanuel. 아멘. 이것이 응답의 플랫폼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서 계획하고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강단 언약을 붙잡고 언약적 도전하면 됩니다. 예배 성공하면 끝나요. 예배 다 해요. 다. 일주일에 성공 실패 어디에 달렸냐. 예배 시간에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따라서 일주일 승패가 달렸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만 그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교회는 교회가 나는 나야. 그렇습니까? 그런 이중적인 생각 가지고 살면 평생에 행복하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행복해요. 왜? 이 영가 한 부분 모르니까. 영적인 거 모르니까 지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요. 재밌게 살아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양다리 걸쳤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토해버리겠다. 아씨 잘못 걸렸네. 아 예수를 안 믿을 거를 그냥. 그렇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게 나아요. 예수 시시하게 믿을 바에 안 믿는 게 낫다니까. 불신자 훨씬 행복해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 양심에 걸려가지고 구원받았는데 말씀대로 못 살면 찝찝해가지고 늘 근심 걱정과 불안과 초조 염려 불신 기독신자 더 많아요. 올해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언급한 후에 복음 전도자인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의 표현이 독특합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강조했는데 왜 이렇게 강조하냐? 하나님의 복음, 이것은 당시에 다른 복음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복음이. 이 바로 로마 황제의 복음이었어요. 복음을 나타내는 단어가 그 당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복음하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 뭐냐? 기쁜 소식, 성전부. 라는 의미인데 당시 로마 제국에 흔히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승리했을 때 전령이 달려와서 승리했다. 그럼 유앙겔리온 그랬다니까요. 그걸 복음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특별히 이 로마 황제의 출생한 날이라든가 무슨 적의식이 있다든가 뭐 군사적 정치적 승리를 그렇게 가져왔을 때 로마 황제와 관련돼 전해지는 모든 좋은 소식을 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당시 로마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이런 로마 황제의 복음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 황제가 가진 그런 능력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다. 그걸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렇게 바울이 표현했어요.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새롭게 부르심을 받았다. 그걸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의미를 올바로 정립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복음이 정확히 무엇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약적 역사적으로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복음의 정의지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이 아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그 복음 그거 아니야. 그건 복음 아니야. 내가 말하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야.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많은 너희들이 아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예언해 왔지 않았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 했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지 않았냐.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 BTS가 그렇게 인기를 상상 초월할 정도로 우리가 봐도 대단하다. 세계의 문화를 바꿀 정도로 영향을 입고 있는데 왜 이 아이들에게 방탄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방탄. 방탄이 뭐예요? 총알 맞이 총알. 총알을 막아내는 게 방탄이잖아요. 그럼 왜 이 방탄을 썼을까? 그 이유는요. 젊은 세대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사회적 편견, 이 기성세대의 편견, 이걸 총알로 본 거예요. 총알, 이런 많은 편견들을 막아내겠다라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래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이 복음의 진리를 이 허물려는 흑암 세력들이 희석시키려고 하는 종교들이 3단체가 끊임없이 계속 희석시키는 이런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복음의 참 진리를 우리는 지켜야 할 영적 방탄소년단이 돼야 돼요. 지켜야 돼. 복음을 지켜야 돼. 예언교회 와가지고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 들었다. 그런 세 가족들 많아요. 그런 복을 저는 읽으면서 아,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이 사람 성령의 사람이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충격받았다. 아, 이 사람 제자구나. 금방 느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충격 못 받은 사람 언제 변할지 몰라요. 종교인들 다 변했어요. 교회 심지어 교회까지 떠났습니다. 시험 들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아멘. 이것이 답이 안 나온 사람들은요. 직분도 맡지 마세요. 어떤 것도 하지 마시고 이거 답 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답도 안 나온 사람이 일을 하니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계속 자기 생각, 자기 수준, 자기 습관대로. 하나님도 말씀도 성령도 예수도 없어요. 자기예요, 자기. 계속적으로 복음을 방해합니다. 2022년 예언계 전 성도는 복음을 희미하게 만드는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고 사모직이 돼야 돼. 사모직. 사모직으로 그냥 각인 뿌리 확 쳐져야 돼요. 영적 승리자로 모두 다 서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존재다. 영적 정체성을 지목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은 누구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은 인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올인하고 모든 걸 다 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긴 직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관심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사실을 완전히 사단이 모르게 계속해서 그렇게 헷갈리게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직분은 축복의 통로라고. 인생 해답이 다 있다고. 그 속에 모든 치유 회복이 다 일어난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다. 이게 영적 정체성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거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니까 나 같은 게 주의 종이라니까 나 같은 게 주의를 한다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직분마다 할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되었는가? 아멘. 거기에 무슨 교만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어요? 종놈이. 종이 무슨 님자가 부습니까? 종은 종이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적인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끝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또 내게 임마누엘로 24시 함께 하시면서 지금 또 내 인생을 치유하고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임마누엘은요 지금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말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떻게 언제까지?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 뭐 염려, 근심, 걱정 하면 안 되지요. 불신앙이지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단이 주는 가라지지요. 그 속은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축복을 실제로 여러분 누리시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예요. 절대 안 속죠, 이렇게 살면. 지난 수요일 무속전문교회 보고가 왔습니다. 최윤정 무속인이 천태암이라고 하는 이제 무속인 이제 법당을 차려놓고 그렇게 점을 치고 있었는데, 친구 조윤설 성도가, 우리 교회 성도가 우리 무속인 전문교회에서 전국 10대 안에 들어가는 무속인 법당 철거하는 영상을 보내줬다 그래. 친구니까 영상을 보내주니까 이 철거하는 걸 보고 충격받아가지고 이 최윤정 무속인이 그렇게 철거하를 결심했어요. 그래서 한 말이랍니다. 한국에 법당 철거하는 교회도 있나? 나 처음 들었다. 놀랍다. 그런 교회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다.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손 들어봐. 어디 와 있어? 2부. 와 있어요? 3부에 온다. 2부 온다는 거예요. 2부, 3부에 다 참석한다 그랬는데 오늘 3부에 온답니다. 이 무속 현장을 박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속인으로 있다가 우리 교회 이제 무속 전도팀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임철순 성도. 이 이쁜 집사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으로 저분인데 저렇게 지금 부수는 분들이 누구냐? 무속인 출신들이에요. 저 겁나서 못 때립니다. 겁이 나서 나는 못 치워 못 치워. 무속인들이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당당하게 무속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무속인을 박살내는 거예요. 참 멋있죠.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우리 한 사람, 이 무속인 한 사람을 법당을 철거하고 돌아온다. 보통이라니. 왜냐? 법당이 수천만 원 들여요, 수천만 원. 그러니 까부수기가 너무 아깝고 억울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끝나면 뭐 할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제가 이 헌당하거나 할 거 많아요. 그분들에게 적어도 법당 하나 까부수면 300에서 500 준다. 큰 거는 500, 작은 거는 300 준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 주의 안 되겠나? 저 수천만 원을 다 까부사가 쓰레기 다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보상을 좀 해줘야 안 되겠나? 아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거기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이. 무속인 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무속 현장에 가서 법당을 철거할 정도로 당당한 저분들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자녀 가진 신분과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에, 예수 믿는 순간에 사단 마귀를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어요. 하늘 군대에 보호받으면서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어놓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믿은 지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무엇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의 이 모습과 행품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여러분 자신이 존귀한 존재다.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VVVIP예요. 뭐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을 그 피가 내 마음에 증거됩니다. 그 피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그 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으니 내 가슴 속에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덕분을 이렇게 양자의 아들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냐?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사는 것. 동생 아벨을 살인한 이 가인의 범죄가 뭐요? 비교식에 출발한 거요. 왜 동생 건을 받고 내 건을 안 받습니까? 시기 지을 때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담의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요,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은근히 하나님과 비교하도록, 너 저것도 안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속인 것입니다. 이 비교의식을 가지는 순간 자신의 영적 상태는 가장 밑바닥으로 처박히는 거 아셔야 돼요. 비교의식 하는 순간이 처참하게 됩니다. 남과 비교하는 거. 비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을 존중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 원리를 보면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비교의 의식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가위는 뭐, 가위는 바위를 이겨요. 그렇죠? 바위는 뭐요? 가위를 이겨요. 볼을 이겨요. 바위는 볼에게 쳐요. 볼은 가위에게 쳐요. 서로 잡고 서로 잡고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못하는 이 부분을 다른 사람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 못하는 건 내가 또 잘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실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개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각자.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여러분을 따로 떨어져 절간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교회 중심으로 모이도록 했습니까? 왜 모여야 됩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누가 완전한 자가 있습니까? 다 조금씩 다 모질해야지. 부족하지. 그거 채워가면서 내가 못하는 부분들을 다른 사람 잘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각 부서와 각 파트가 있는 것입니다. 영계의 모든 성도들은 항상 복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 바랍니다. 복음의 눈을 가지고 서로 바라봐요. 율법 눈을 보지만, 율법 눈을 보면 딱 단점만 보여. 복음의 눈을 보면 장점만 보여.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어. 가위바위보.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장단점 다 있어요. 어느 한 사람도 그래서 불필요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를 살리는 뭐요? 윈윈의 삶을 여러분 살아야 돼요. 이런 언약적 복음 인생을 살면서 237 나라 플랫폼으로 멋지게 쓰임받는 예언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 동기부여가 인 브라이언 이 트레이시라는 분은 인생을 달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부심 타이어다 그랬어요. 인생을 다닌데 자부심 타이어. 인생에서 자부심이라는 단어가 펑크가 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전진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부심 타이어에 바람을 넣는 건강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거는요, 아무런 이유 없이 다음 말을 반복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좋아. 나는 내가 좋아를 계속 반복하라는 얘기. 처음부터 유치하지만 자꾸 하다 보면 웃음이 나오면서 정말로 자부심 타여의 바람을 빵빵하게 들어가게 하는 그것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장점이 보이고 자기 자신을 모여 좋아하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뭐라 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스바냐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해. 여러분 자식들 보면 자랄 때 보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무 좋았어.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을 미워하면 되겠어요. 부모의 아픔이 뭐예요? 자기를 계속 학대하는 자식. 자기를 못났다고 나는 무능하다고 참 그런 부모 가슴 찢어놓는 거예요. 나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힘차게 믿음의 전진을 하기 위해서 영적 자부심 타이어를 넘어서 복음 타이어를 팽팽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복음 타이어를 확실하게 에베소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에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으로 충만해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언약적 도전을 할 수 있다. 복음의 신을 신고 그것이 여러분 영적 자부심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여러분처럼 복음을 진정으로 아는 분들이 없고 여러분처럼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래서 2022년 절대 부정적인 사단에 속지 말고 새해를 힘차게 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언약 성취의 주역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새해 첫 주일날 복음으로 여는 새해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복음 속에서 복음 안에 헤엄치고 복음으로 누리며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대화하며 복음 공동체의 축복 속에 이 기회 전에 체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체험하는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